그, 잘 하시는 분한테 통화하면서 하면 된다. 에카누나 방송 중인가? 없네.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누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쇼, 자? 아니? 무해. 나 이제 로아 하면서 나도 이제 그거 하려고. 아, 그래? 나뭐좀 물어보려고. 나 이제 예정된 결단 세트를 다 만들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15강 전체를 하는 게 우선인 거지? 뭐 악세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악세랑 그거는 내가 저번에 사이트 보내줬잖아. 사이트? 사이트를 보내줬다. 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다시 사이트 알려줄게. 로아를 하게 되면은 너가 엄청 친해질 사이트가 하나 있어. 이제 이걸로 이제 네가 각인이라던가 특보라던가 지금 뭐 이런 거돌 이런 거다할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 그럼 일단 지금 강화를 먼저 다 하고, 악세도 그럼 또 사이트 보고 그냥 찾으라는 거였지, 아까? 경매장 누르고 돋보기 옆에 상세 옵션이라는 거 있거든. 어빌리스톤으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고 아이템 등급은 유물. 그리고 티어는 3티어. 그리고 기타 상세 옵션에서 각인 효과로 바꾼 다음에 질량 증가. 질량? 없다는데? 질량. 질량? 예리한 둔기. 예리한. 그리고 이거를 프리셋 옆에 1번에다가 누르면 저장이 될 거임. 내돌 그러고 이제 그걸 검색을 해. 검색. 그러면 지금 돌 가격이 이게 겁나 싸거든. 원안이나 이런 돌들은 좀 많이 비싸. 돌 자체가 비싸서 직구가를 한번더 눌러. 그러면은 1골드짜리 있지. 그걸로 일단 돌을 깎자고. 이걸 몇몇까지 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은 보통 77이긴 해. 고고한 비상의 돌 이거 말하는 거지? 제일 좋은 건 97이긴 한데 이 퍼센테이지 보면서 그만. 이야. 정말 이거를 직접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하려면 뭐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게 게임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내가 너한테 링크 보내준 거 있지? 아이스팽이라고. 그거 지금 저분이 돌려주고 있대. 네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할때 배우는 게 낫지. 할 줄을 알아야 되니까. 저쪽에 목표 각인이라는 게 있어. 목표 각인에서 네가 지금 써야 되는 각인 5개를 우리가 들었잖아. 그거를 찾아서. 15로 3으로 하면 돼요. 불량 증가, 자그를 날린, 골적 대장, 세맥. 그리고 이제 저기 장착 각인이라고 돼 있잖아. 네가 12, 12 맞춘 게 지금 세맥 타동이랑 질량 증가지. 그걸로 찾아서 디버프까지 똑같이. 그 아래 보면 이제 부위에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렇게 돼 있잖아. 품질을 목걸이 일단 80으로 두고 귀걸이 두 개도 80으로 두고 그리고 반지는 50, 50 해서 그리고 옆에 전투 특성 있잖아. 그거를 치명이랑 신속. 치명 신속. 이 상태에서 일단은 검색 코드 복사를 해봐. 로스트아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 거기서 경매장을 가봐. 거기서 F12를 눌러봐. 오른쪽에 저기 글 쓰는 곳 있잖아. 콘솔창. 거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 요게 이제 돌리는 시간은 좀 기다려야 되거든. 근데 이거 나왔다고 바로 하지 말고. 아까 그게 이제 80, 80, 50, 50으로 했잖아. 이거를 네가 이제 그거 할 거면